죄송해요. 아유, 아유, 죄송합니다. 애들은 하나도 안 쭉쭉 데리고. 가정비 오고 시켜 데리고 다니는 건지. 아유, 잠깐, 아유, 뭐요? 가정교육? 애들이 뛰어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가정교육을 들먹여? 아니, 어따 대고 반말이에요? 반말 할 말하니까 반말한다, 이년아. 어머? 너 몇 살이야? 엄마요? 어? 너 몇 살이야? 엄마. 어? 몇 살이야? 야, 일라, 일라, 일라. 야! 야! 엄마! 라! 아줌마, 아줌마니! 말로 오세요, 말로. 아줌마니! 아줌마니! 말로 오세요, 여보! 아줌마 오세요! 한국건설 대표이사? 이야, 멋지십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니까. 옛날부터 추진력 하나 끝내주시더니 멋지십니다. 저기요, 아까는 죄송했어요? 아, 아니에요. 살다 보면 속옷에 찌를 수도 있는 거죠, 뭐. 아무튼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근데 오늘 별이가 많이 늦네요. 우람이 보러 갔나? 곧 오겠지 뭐. 우람이? 애가 또 있나? 아니 그 부모들이 무슨 사정인지 집에 없고 해서 제 딸내미가 가끔 가서 봐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나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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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구삼이 애를 낳아! 아니 아무리 세상이 말살하지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 한참 공부해도 모자랄 놈이 엄마도 모르는 애를 낳아! 그놈도 그놈이지만 그놈 부모가 더 문제야. 가정교육이 제로야 제로! 엄마, 아버지, 아들 또 정학 먹었다? 누굴 때리지도 않았고 학교에서 담배도 안 폈는데 나보고 그냥 학교 나오지 말래. 얘 있잖아, 엄마 아버지 손자. 얘 때문에 다른 애들한테 방해된다고 학교 나오지 말래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연락도 한 번 없냐? 아들이 보고 싶지도 않냐? 엄마, 아버지, 손자. 얘는 무슨 죄가 있는데?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들. 아줌마 누구신데요? 너 이 집 살아? 아니요, 그냥 애기 봐주는 건데. 애기? 누구 애긴데? 이 집 주인 애기요. 뭐? 이런 미친 빌어먹을 영감탱이.
이씨. 아이고 다 됐다.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야 빨리 나와. 간다. 아, 알았어 알았어. 빨리. 야 너는 저 엄마였다고 학교 안 가도 된다 이거지? 나 시험이란 말이야. 알았어 일로 와. 아빠한테 와. 아, 근데 알바는 뭐야? 그건 알 거 없고 시험 잘 봐라. 가자. 지금 밥이 넘어가냐? 어떤 년이야? 뭔 소리야 지금? 이번엔 또 어떤 년이냐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준수 동생을 만드냐? 이 미친 영감탱이 같은 놈. 야 자식아, 답안지 이름은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은. 아, 이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한심한 인생이 다 있냐. 김별! 엄마, 명색 영어 시험인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진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Sir, I'm sorry. Really, I don't know. 이것도 몰라? Sleep. 아, 진짜. 글쎄 안 된다니까. 애를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 점사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절대로 방해 안 해요. 아, 안 된다니까. 아줌마 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아니 애 데리고 어떻게 설거지를 한다는데. 엄마는 얼른. 아니 여기는 애 데리고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 어여파.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모두 시키만 주세요. 아니 안 된다니까. 애 데리고 무슨 일을 해. 아 나 글쎄 안 된다니까. 애 데리고 무슨 일을 한다 그래. 아 참. 아 저 사장님 저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아 참 안 된다니까. 사장님. 어서오세요. 저기요, 저 고등학생이고요, 애도 있고요, 거추장스러워서 여기서 일 못하겠죠?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 아저씨 우유 얼마예요? 500원. 초코우유는요? 짜다 짜. 아유 씨.
아이씨.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냐? 나쁜 기준이야. 새끼야. 애기 엄마세요? 네? 아니 아를 갖다 얼마나 죽였으면 그냥 젖을 뺄 생각하고 말이에요. 응? 아주 아파도 혼나네 그냥. 응? 야 엄마래요? 아씨 모유를 먹여요 모유를요. 아를 생각해서도요. 야 한준수! 왜 애기 엄마? 애기 엄마들이랑 몇 번을 말해 이거! 누가 봐도 딱 애 엄마 마구마 몰기래요. 너 이제 아주 막 나가는구나, 어? 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수?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 아 그리고 주인한테 지갑 찾아서 돌려줬으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 이 자식이 근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어? 한번 해보자는 거야? 오늘은 들어가세요. 그리고 죄송해요. 야 한준수. 우리 우람이한테 이런 걸 보여.